북한까지는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만약에 도로가 있다면은 차로 10분 정도 거리? 그리고 개성공단까지는 18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서울로 따지면은 일산 정도 거리거든요. 아,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못 간다는 게 안타깝고 기분이 묘하네요. 떨려. 굉장히 가까이 보여요. 우와! 오, 신기해, 신기해. 북한에 산이 있긴 한데 나무는 별로 없어요. 그냥 나무 없는 그 민둥산? 민둥산 같은 거예요. 나무가 한 그루씩, 진짜 한 그루씩 이렇게 곳곳에 심어져 있고, 오, 저기 사람 있나 봐요. 이거 더안 땡겨지나? 진짜 북한 맞아요? 망원경으로 북한의 땅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데 아쉽지만 눈으로나마 바라봅니다. 모형으로 해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전망대가 여기고요. 아, 이쪽이 북한인데 전망대로 제가 봤던 풍경은 여기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날씨가 좋을 때는 저기 개성공단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통일의 염원이 가득한 이곳. 붙여진 종이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묻어났는데요.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의 산에도 갈수 있는 날이 오겠죠? 한참을 둘러본 뒤에야 떠나질 않는 발걸음을 떼어봅니다.